손담비 남편 이규혁 집안은 한국을 대표하는 빙상 집안인 동시에 대를 이은 강간미수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이규혁의 아버지 이익화는 26세이던 1970년 일본 전쟁훈련을 끝내고 귀국하기 전날 밤 제1교포 19세 이 모양을 공원으로 유인해 못된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일로 이익화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들 이규혁도 아버지와 비슷한 짓을 벌였다. 이규혁은 일본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성추문에 휘말렸는데 당시 고교 선수였던 이규혁은 월드컵이 끝나고 열린 파티에서 화장실에 가는 일본 여자 선수를 쫓아가 못된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이 일본에서 대서특필되며 한국의 개망신을 선사했다. 그리고 이 집안의 하이라이트는 이규혁의 동생 이규현이다. 이규현은 2005년 서울 봉은동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50대 행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했고 이후엔 음주운전 전과만 3건이 더 발생했으며 최근엔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못된 짓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며 의정부 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